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직분자의 자질, 자세,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범주에서 상고를 했는데, 하나는 품성, 직분자는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 품성이란 말은 인성의 인성. 인성이란 말은 사람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영적인 부분. 그래서 어떤 직분자든 간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 가정이 사실 우리에게 다 부딪히는 말씀이기는 하죠. 감독들과 그리고 집사들에게 말하기를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라.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자녀 문제는 내 마음대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럴지라도 그거를 합리화하지 말고 어찌하든 우리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사실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좀 어려운 숙제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잘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렇다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중직자들의 책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범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마 혹시 우리가 저 사람이 사랑교회 권사래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사랑교회에서 찬양대래. 오, 깜짝 놀랐어? 내가 사랑교회 가보니까 그 사람이 찬양대 안 줬어? 네.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런 놀람이 있으면 좋은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오, 저 사람이 사랑교회 권사였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면, 사실 우리는 자신의 영성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좀 길긴 한데 주제가 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때 당시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목회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경력도 어리죠. 나이도 어리죠. 이런 상태에서 어른들 사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은 주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봐도요, 아, 저 사람은 훈련받은 설교다. 저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요, 선생님들에게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배웠어요. 근데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성도들은요, 어디 가도 이게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있어요. 딱 틀이 잡혀 있어요. 그러나 훈련받지 않고 들에서 난 들풀처럼 그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규모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규모가 없고 주의 종 섬기는 것도 모르고 지체들 섬기는 것도 모르고 부모 섬기는 것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후일에 그 말은 말세에 그 말이에요. 말세에 곧 줄곧시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 어떤 사람이란 말은 무작위예요. 누가 믿음에서 떠날는지 몰라요. 예. 그건 믿음의 경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탈된다는 거예요. 이탈해서 어디로 가요? 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이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는 그런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설교 듣고 아무데나 가서 공부하고 아무 유튜브 영상이나 봤다가는 그 중에 어떤 거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용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데는요 가지 마세요. 적신호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설교도 듣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 듣다가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혼인을 혼인하지 마라. 또 식물을 먹지 마라.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금욕주의자들이 생겨요. 금욕주의자들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시대도 있었고 그 이후 시대도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어떤 금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도 안 하고 성생활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그래야 이게 경건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부부생활도 안 한다잖아요. 부부생활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라니까요. 금욕주의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6절까지 가보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의 자세를 가르치는데 7절 보세요.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 거기다 줄거놓고 훈련 써놓으세요.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뭘 버리라고 그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에베소 지역은 이게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화,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 누가 더 아브라함과 가까우냐? 이거 아무런 쓸데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더 보수냐, 진보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도 보수적인 신앙이 있고 진보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녁에도 공부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라. 다른 사람의 일에 우리가 왜 간섭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고 우리 자신의 경건을 훈련해야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족보 이야기라든지 그런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 헛탄한 이런 변론을 피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8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 훈련,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어떤 신학교는 매일 체플을 해요. 체플. 이 체플이란 말은 예배. 예배가 뭐냐면 경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 매주 매일 예, 학교에 가면 체플을 해요. 그게 경건 훈련이라고요. 이 경건 훈련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응?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하는 내 육체에 부족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그것이 큰 유익이 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경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보지만 이 새벽 예배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이 적응이 안 된 분들은 한 두세 번 오면 입술이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예. 이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이 기도라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이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기도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30분, 40분,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훈련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5분도 못하고 엉덩이 들고 나간다니까요. 5분도 못해요. 훈련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경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훈련되고 훈련되고 훈련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11장 시작.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 그래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연소하다고 하는 것은요, 나이의 연소함도 의미를 하죠. 뜻하죠. 근데 그때 당시 이 디모데의 나이가 30 이쪽 저쪽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30이면 어리죠. 어리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 30 전후에 젊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의 종으로서 영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소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경험. 경험이 부족하죠. 목회적 경험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본이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입니다. 샘플. 우리가 집을 지다 보면 처음에 뭘부터 먼저 짓죠? 그 아파트가 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모델 하우스라고, 모델 하우스인데 요즘은 샘플 하우스라고 합니다. 샘플 하우스를 먼저 지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거기 이제 막 기초 파고 있는데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지면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그런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이 샘플이 돼야 돼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본이 돼야 됩니다. 예,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이 되죠. 말만 하고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예,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전도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집사님들도 본을 보여야 되고 목사님들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임으로써 그것이 계속 이어가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경건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거칠 것이다. 안수받을 때에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아. 이 말은 최대한 선용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감춰두지 말아라. 사장시키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에게만 주신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고 그 은사를 활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또 있어요. 무슨 뭐 방언을 하고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은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은사를 가지고 오세요. 그 은사란 말이 뭐냐?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내가 막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도 그 은사를 발견하고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빛이 나요. 그럼 우리가 부엌칼도요, 이거 안 쓰잖아요. 그럼 그거 무뎌서 못 씁니다. 보통 보니까요, 비싼 칼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부엌칼도요, 이렇게 보니까 살 때 보니까요, 어휴, 굉장히 비싸요. 100불, 이래요. 12만원 이래요. 어떤 거는 30만원도 넘어요. 부엌칼이. 근데 아무리 비싼 그런 부엌칼도 갖고 있으면 뭐랍니까? 그건 녹슬어요. 얼마 있으면 못 써요. 그걸 계속 써야 돼. 쓰고 또 숫돌에다 또 갈고, 쓰고 숫돌에다 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셰프들이, 주방장들이 쓰는 칼은요, 자기 그런 자기 갖고 다녀요. 그래서 보면 다 닳았어요. 그래서 조금 남았어요. 그거 수십 년 쓴 겁니다. 그거 계속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그거 수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거 자랑해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 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무슨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신 표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말할 때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 가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내가 기도해서 받은 줄로 착각을 해요. 은사는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오신 증거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요. 있는 줄도 몰라요. 그걸 자꾸 개발하고 선용하고 개발하고 선용하고 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그거를 묻어두지 말아라. 묻어두지 말고 최대한 그거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써라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면 몇백 년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동안에 우리가 닦는 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개발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걸 써야 됩니다. 그걸 쓰지 못할 날이 와요. 이제 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말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만 말 마음대로 못할 때가 와요. 네. 어떤 분 보니까요,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고개를 막 흔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흔들더라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그 나오잖아요.
전도서입니까? 거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손이 이게 떨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이 머리가 떨리지 않을 때, 우리 눈이 밝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마음껏 섬기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웃을 섬기고 손 떨리고 머리 떨리고 눈 희미하고 허리 아프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 쭉 내려갑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게 나타내라, 그 말은 보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보이라. 너의 진보란 말은 너의 성숙,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이라,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여라. 내가 성숙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아니, 저 사람은 5년 전에 만났을 때나 뭐 지금 만났을 때나 말하는 게 변화가 없어. 그 성숙된 게 아니에요. 그 퇴보한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 우리가 보면 TV 보면 마이너스 성장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입이 5억이었는데 올해도 수입이 5억이에요. 그럼 그건 마이너스 성장인 거예요. 똑같은 것은 그게 사실은 성장된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5년 전에 봤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똑같아. 그럼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변한 게 없어요. 네. 저 사람 들어보니까 많이 변했네. 말하는 것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많이 변했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못하다 해. 전에보다 더 못해. 말하는 것도 뭐 기도를 들어봐도 맨날 그 기도고 기도가 성숙된 게 없어. 그럼 그 영성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제가 진보된 것을, 너의 신앙이 이만큼 성숙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는 어려워요. 우리 진보합시다. 저도 진보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좀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말씀도 좀 깊이가 있어야 되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이 김 목사도 진보된 게 아니라고요. 늘 저도 진보되려고 애를 써요.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제 목양시대 와보세요. 책이 얼마나 있나.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 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계속 공부해서 진보하려고 저도 애를 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느 정도 어떤 자세로 성숙되고 진보되고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숙제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성숙됨과 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보된 모습을 보여드리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성숙된,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진보된 모습을 보여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보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도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